지랄이세요. 정말 기분 겁나게 들었네. 언니들 안 가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친구 속에 가시더라도 복 많이 받으세요.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 다 가도 이렇게 앉아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. 언니 정말 고마워. 눈물이 나도록 겁나게 반갑단 게 지랄들을 다 가버리고 여기 계시는 분만 복 받고 아까 가신 분들은 하나도 복 못 받게 만들어야 되겠어. 하나님만 여기 계신 분만 복 주세요. 아이고 참말로 내가 복 좀 받을까 했더니 다 집구석하고 지랄이요. 내가 이래도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 사실은 시집을 안 갔어. 내가 그래서 여기 좋은 사람이 있나 아까 해봤더니 하나 있긴 있대. 그래서 하나 내가 백년 가입을 맺기로 했어. 그래도 어머니 그 바람에 박수 좀 쳐봐.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박수에 따라 틀려져. 언니들이 박수가 약하면 나는 절대 시집도 못 가. 내가 생긴 건 요렇게 생겨서도 내가 시집 아 이러니 그래 시집 못 갔어. 사실은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별로 짜잔만 해가지고 볼품이 없잖아. 그래서 나는 있잖아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샀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가 남천동이 좋긴 좋구만 그래. 여기 와서 내가 한 놈을 만났어. 놈이야놈 물어보르다니 지가 나를 물었지. 물었어 내가. 그래 어머니 정말로 사랑합니다. 내가 사랑하는 뜻에서 있잖아요. 사랑님을 하나 불러드릴 텐데 박수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치거나 이러면 내가 안 해. 알았지? 자 사랑님 들어간다. 쌩! 아이고 지랄이야. 아니 내가 사랑님 부른다 그러는데 한번 왔는데 아이고 이것도 왜 지랄이야. 아이고 참말 아까 그거 좀 고장 났더니 저게 색이긴데 저러네. 우리 선생님이 있잖아 돈이 좀 많아가지고 다 색을 했어. 그래서 아 박수 한번 더 주세요. 좋다 박수 한번. 아이고 씨 에이 참말 언니 안 가신 게 훨씬 잘했지. 그지 저 우리 어머니요. 우리 어머님이 저 세상 가신 줄 알았더니 여기 와 계시네. 언제 오셨어 어머니? 박수! 좋다! 좋다! 여기 우리 언니야! 쪽가니 언니! 빛나리! 인사 좀 한 번 다시 크게 드려봐! 여수비
함께 있을래요. 춤추고 나서 알아봤는데 서로가 다 언니 빨리라고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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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어디가 그리움만 사랑해졌네.